인간은 알 수 없는 하늘의 뜻. 팔순을 바라보는 정복 씨 또한 그렇습니다. 얘가 어디 갔나? 그는 지금 자신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지 마! 네 이름이 나한테 어떡해! 어? 갑작스런 비명 횡사. 지켜보는 이 하나 없는 잔인한 죽음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충격적인 모습으로 정복 씨가 발견됐습니다. 소주 실례하겠습니다. 살해된 후 어느 집 뒷마당에 암매장된 정복 씨. 너무도 끔찍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아이고 호천 아버지, 아이고 호천 아버지, 아이고 호천 아버지, 아이고 호천 아버지. 어메 세상에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노인의 충격적인 죽음을 둘러싼 오랜 세월 숨겨진 한과 사연이 지금 공개됩니다. 불과 두 달 전 오늘 78번째 생일을 맞이한 정복 씨의 고민이라면 속절없이 흐르는 야속한 시간. 세월 무상이구먼. 왕년에 한가득하던 내가 이깟 촛불도 못 끄고 참네. 에이 엄마 내가 말했잖아. 케이크는 누구 사지 말라고, 누가 먹는다고. 에이. 아유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생신인데 케이크는 놔야지. 그런데 생일상 앞에 모자가 아내와 아들이 아닙니다. 아유 국식했어. 빨리 드세요. 예, 그래. 예, 예. 가서 너도 먹어라. 예. 자 먹어. 아유 아유 좀 먹으라니까. 아유 아유 어서 드세요. 예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예. 잠시 후 이들의 관계를 밝혀줄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이고 잘들 논다.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아니 이 사람 이길 왜 또. 아이고 아침에 미역국 두 그릇 쳐 드시고도 이게 먹구녀로 넘어가요? 어? 아니 이 옆에 내가 무식하게 왜 이래? 니 또 생일상 차려준다고 어디 갔냐? 어디 갔어? 허허 정복 씨 이른바 두 집 살림하는 남자였군요. 아유 이거 좀 놓고 말하세요 아주머니. 아 근데 이 자식이 어따 손을 대지 이 옆에 내 그만 좀 해. 인간이 삽질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손짓까지 안 해. 어? 아이 정말 싫어. 아버지가 엄마한테 이럴 짝이 있어? 어? 아, 괜찮아? 어디 봐봐. 저처럼 저 실수를 했네. 봐봐요. 앉아주세요. 아이고 피곤하잖아 이거. 아저씨 일어나. 방안 연고 쓰고 제가 연고 발라드릴게요. 거참 누가 가족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아내 숙희 씨는 물론이고 아들 호철 씨는 아버지를 뺏긴 듯 살았습니다. 아니 빗속의 전력 질주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아무 이상 없으세요. 다시 한번 잘 짚어주세요. 예? 아니 지금 몇 번째예요. 아무 이상 없다니까. 안 되겠어요. 아저씨 우리 큰 병원으로 가요. 큰 병원. 자, 예? 별거 아니라는데 웬 호들갑 있냐? 예? 에이씨. 어제 넘어진 정복 씨가 걱정됐던 성민 씨. 아저씨, 예? 아저씨. 이거 놔요. 내가 먼저 잡았다. 제가 먼저 잡았어요? 내가 먼저 잡았다니까. 이거 놔요. 이러다 뱀상해요. 다 죽어가는 노인네 살리려고 이렇게 용 쓰는데 좀 양보 좀 해주세요. 예? 야 이 사람아 내 코가 석자여? 형님 좀 봐주세요.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야 되잖아요. 예? 그 놓친 내 친아들도 이렇게는 아니여. 사실 정복 씨에 대한 성민 씨의 지극정성은 이미 유명한데요. 그날 밤 너무도 정성을 다해 정복 씨 앞에 약사발을 내미는 성민 씨. 뭐냐 이게? 뱀탕이에요. 눈 딱 감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요. 몸에 좋다니까 드셔보세요. 저리
쉬어이. 원래 몸에 안 맞는 거 먹으면은 탈나는 법이야. 아, 아저씨 그러지 마시고 예? 한 모금만 들이켜 보세요. 예? 글쎄, 야, 안 먹는다니까. 아유, 거참 야박하기도 하십니다. 그나저나 이쯤 되면은 효자라고 하기에도 좀 유별납니다. 오늘은 정복 씨가 떠나는 날. 올해 농사가 잘 됐어. 아유, 그러게요. 비가 많이 와서 걱정 많이 했는데. 여러분 들어갈게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난 20년 동안 모자의 농산물을 모두 팔아주었던 정복 씨. 이제 가면은 또 몇 달 후에나 들리게 되겠죠.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그런데 사고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민 씨의 반응입니다. 아저씨 괜찮아? 어디 봐요? 어디? 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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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운전을 그따위밖에 못해요? 아니 이러다가 잘못 대신하다면 책임지실 거야? 안돼 괜찮으세요? 안돼 아저씨 병원 가 병원. 아니 나 괜찮아. 아니야 얼른 어때 얼른. 어머니는 안중에도 없는 성민 씨. 이들 모자 정복 씨 사이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20년 전 남편과 사별한 X은 아들 X상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장이 된 그녀에게 X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요. X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X와 내연 관계를 맺게 됩니다. 동거에까지 이르게 된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는 결국 X 아내에게 들통이 났지만 남자는 계속 모자의 곁을 지키며 오랜 기간 내연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X의 아들 X는 이런 아버지의 행동을 매우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들 부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달 후 정복 씨가 조용히 집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간다고? 어. 이따 봐. 알았어. 오늘은 성민 씨에게 가기로 한 날.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정복 씨의 이 비밀스러운 외출을 지켜보는 이가 있습니다. 또 나가시겠다? 아들 호철 씨. 중년을 훌쩍 넘겼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성민 씨 집에 도착한 정복 씨. 얘가 어디 갔나? 바로 그때. 이러지 마. 네 이름이 나한테 어떡해. 어? 우와! 순식간에 벌어진 살인. 팔순 가까운 노인을 이리도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은 누굴까요? 정복 씨에게 일어난 비극을 알지 못한 숙희 씨. 다만 일주일째 강간 무소식인 남편이 걱정입니다. 아우 나 지금 도대체가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 난 거야 이거. 야 너는 네 아비 걱정도 안 되니? 에휴 또 거기 갔겠지. 아 엄마 신경 끊을 때도 되지 않았어? 이렇게 오랫동안 안 들어온 적은 없었어. 사이는 나빴지만 평생 산 부부에겐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걸까요? 또 안 받네. 또 안 받아. 어머니의 걱정을 애써 외면하는 호철 씨. 아버지의 실종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어딘가 좀 수상합니다. 다음 날 어둑어둑 해가 질 무렵 성민 씨 동네의 모습을 드러낸 남자 호철 씨입니다. 그가 성민 씨의 집 근처를 배회하며 찾아낸 것은 바로 주변의 CCTV. 호철 씨는 아버지 정복 씨의 행방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호철이, 뭐해? 안녕하세요. 어. 저 요즘 근래 저희 아버지 보신 적 없으세요? 요즘 통 본 적 없는데? 왜? 또 여기랑 뭔 일 있는 거야? 아니에요. 저거 작동 돼요? 저거 아주머니가 다신 거죠? 아 저거? 아 요맘때 좀떠들기 설쳐서 작년에 우리 남편이 달아났어.
정복 씨 실종 8일째 호철 씨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됐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 한정국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요즘 안 오신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왜요?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럼 그분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호철 씨는 왜 이토록 성민 씨 모자를 감시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형님! 형님! 집에 계세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119! 아유 119! 여기 사람이 죽었어요! 아이고 여기 사람이 아니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정복 씨의 실종에 이어 쓰러진 채 발견된 미옥 씨 모자.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 어머니 정신이 좀 드세요? 우리 아들은요? 성민아, 아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성민아, 애미야, 애미가 보여? 눈 좀 떠봐. 엄마. 정신이 좀 들어? 애미가 보여? 엄마. 연락 왔습니다. 한정복 씨 시신 찾았습니다. 그래? 거기가 맞아? 예. 마침내 살해된 정복 씨의 시신이 발견됐고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복 씨가 유기된 장소는 소주 실례하겠습니다. 바로 성민 씨 집 뒷마당. 시신은 깊게 판 토굴 속 고무통에 넣어 밀봉된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호철 아버지, 아이고 호철 아버지. 어머 세상에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어머 세상에. 아이고. 어민이 자수를 했습니다. 누군데요? 야 누구? 곧이어 정체를 드러낸 범인은 놀랍게도 평소 정복 씨를 친아버지처럼 끔찍히 모셔왔던 최성민이었습니다. 세상, 저 성민이었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실종된 X가 처참한 모습으로 살해된 주검으로 발견돼 모두를 경악하게 했는데요. X를 죽인 범인의 정체는 뜻밖에도 그를 살뜰히 챙기던 X이었습니다. 남자의 이 잔인한 범행 뒤엔 지난 20년간 숨겨왔던 놀라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복 씨는 어려운 모자를 도와준 좋은 이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거 야재판 값이야. 번번이 고마워요. 그런데 저기 전번에 상민이가 말하는데 배춧값이 좀 틀렸다고 그러던데. 뭐가 어쩌고 어째? 그 배우지도 못한 놈이 뭘 안다고 맞고 안 맞고를 따져? 짓불도 모르는 것들 입에 풀칠하게 해주었더니 내 이놈을 당장! 아유 이러실까? 야 이놈아, 돈이 안 맞긴 뭐가 안 맞는다고 그래? 에?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놈이 뭘 안다고 깍죽대? 아저씨, 그게 아니고요. 아저씨께서 주신 돈 봉투가 됐어. 다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이 집구석은 내가 알아서 해. 어? 아유, 좀 진정하세요. 성질 좀 내지 말고. 성민아, 얼른 나 빌어. 어서 빌어. 잘못했다고. 죄송합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샘도 약한 모자를 무시하며 돈과 농작물을 제멋대로 챙겨가기 시작했다는 정복 씨. 그리고 이후 몇 번이나 항의를 해보려 했던 어린 성민을 주춤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정복 씨를 울타리로 믿고 사는 어머니 미옥 씨였습니다. 그렇게 번번이 발길을 되돌리길 수십 번. 정복 씨의 착취는 계속됐고 성민 씨도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성민 씨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 사실을 바로잡고자 했죠. 그런데 평생 무식하고 못 배운 것들 그대로 줬더니 뭐 돈 내놓으라고? 아저씨가 뭘 돌봐주셨는데요. 20년 동안 다 챙겨가셨잖아요. 시끄러 이놈아. 무식해서 도만 아는 부리지 같던 너. 이러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얼! 썩 꺼져.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무식하다는 멸시와 모멸감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할 땐 그땐 알아서 해. 어? 썩 꺼져. 예. 가! 바로 이 순간 성민 씨는 결코 해선 안 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원망의 감정으로 고단한 삶을 지탱했던 지난 세월이 가슴 속에서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날 이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뒷마당에 턱을 파기 시작한 성민 씨. 그런데 복수를 계획한 그에게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날로 쇠약해져가는 정복 씨의 건강. 토구를 완성하기까지 2년. 마침내 그의 원한 만큼이나 깊고 커다란 토굴이 만들어졌습니다. 복수를 실행하기까지 이제 할 일은 고령의 정복 씨가 자연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하여 복수를 위해 고령의 노인을 꼭 살려야 했던 한 남자의 지독한 고군분투가 시작됐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야지. 자, 아저씨, 제가 이번에 약수라고요. 야, 요거. 아주 귀한 약재인데 잘 보시면 요게 국산 녹용에다가 괜히 헛돈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 사람은 때가 되면 가는 게 자연의 섭리야. 응? 아이 글쎄. 제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몸에 좋다는 거니까 꾸준히 좀 드세요. 예? 이렇게 정복 씨의 건강을 살피며 복수의 기회를 노리던 최성민에게 마침내 때가 왔으니 수확한 농작물을 가지러 온 그날. 얘가 어디 갔나?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들른 정복 씨는 곧 끔찍한 운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지 마! 네 이름이 나한테 어떡해! 이리하여 두 남자의 20년에 걸친 질기낙연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복수는 오래 숨길 수... 선민아! 선민아! 저... 이 사람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저 엄마 잠깐만 앉아보세요. 예. 사실은 제가 죽였어요. 이제 곧 잡힐 거예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정민아 아니지. 너 지금 정신 좀 차려. 아니지. 죄송해요 엄마.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이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 자신의 울타리로 여겼던 남자가 아들에겐 큰 고통이었던 사실을 너무도 늦게 알았던 엄마. 결국 모자는 고단하고 한만했던 지난 세월을 뒤로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합니다. 네 거기 맞습니다. 예. 한 남자의 어리석은 복수는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됩니다. 성민아, 엄마랑 같이 가자.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미안해요, 엄마. 내가 미안하지.
내가 미안해. 남자는 고령이 된 X가 자연사하면 자신이 죽일 기회가 없어질까 전전긍긍하며 사체를 유기할 토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엿보던 남자는 자신의 집을 찾은 X를 둔기로 가격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안매장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전화로 자수를 하고 어머니와 함께 음독 자살을 시도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X는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저런 놈이. 그 인간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요? 방법이 잘못됐잖아. 방법이. 만약에 복수는 개인의 일이며 벌은 신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그가 살해한 것은 노인이 아닌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